돌잡이 할 때 그 꼬마 친구들이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써봤습니다. 아무튼 2020년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또 저를 사랑해주시는 우리 태준아계 분들 때문에 정말 행복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냈었습니다. 작년 딱 이맘때가 미스터트롯 이제 준비하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또 경악을 금치 못했던 우리 무조건의 처음 인사로 이렇게 오늘도 딱 1년 됐습니다. 이 의상도 이제는 그때는 하얘했는데 이제는 막 누리끼리 해가지고 이것도 이제 다시 세탁 좀 한번 쫙 맡겨야 되는데 아무튼 1년 전에 여러분들에게 요 모습 그대로 요거 아니지? 오케이. 이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가지고 정말 신곡도 나오고 또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렇게 나태주 첫 돌 31년 만에 예, 첫 돌을 이렇게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일 때문에 정말 뭐 형님들 또 선배님들 또 동생분들 동료들 많이 연락이 와가지고 또 팬분들도 또 아침에 홈쇼핑 때도 찾아오셔가지고 운영진분들이 네 너무나 감사하게도 또 태준하게 우리 누나들 동생들이 또 이렇게 이런 것도 다 준비해 주시고 여기 또 선물도 이렇게 주셔가지고 다시 한 번 더 진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일단은 첫 번째 순서로 나태주와 함께하는 태준하게 콜라보 나태주 생일잔치 돌잔치 초를 한번 촛불의식 해야겠죠?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안 되는데. 누르고 발사. 아, 오케이. 자. 점등식. 이야. 오늘 12월 21일은 아름다운 당신의 생일날. 가만히 있어도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절로 나오는 날. 오, 눈물 나올 것 같아.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 우리 매니저님도 너무 감사하고 아 태준하게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아 살짝 울컥했습니다. 아 사실 20살 초반 때부터 계속 무명 생활을 거치면서 생일 같은 걸 이렇게 잘 챙기지 못했었는데 아 30살 지나고 나서 올해가 정말 가장 기억에 남는 생일이지 않을까라는 예 정말 감히 정말 이렇게 큰 걸 제가 받아도 되는지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2020년보다 훨씬 더 더 뛰어다니고 더 돌고 진짜 더 활력 넘치는 그런 트로트 가수로 여러분들에게 진짜 인사드릴 것을 이렇게 진짜 제가 두 손 모아서 약속드리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아 오늘 그래도 케이크 이것도 가기 전에 할 수 있을까 했었는데 또 했네. 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이거 떡은 또 내일 그 청주에 또 방송 있는데 거기 이제 그 뭐 서진이 뭐 미스터 티 뭐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이거 떡 진짜 맛있게 잘 먹겠습니다. 또 가족분들하고 쌤들하고 또 매니저님하고 또 같이 나눠서 맛있게 먹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케이크 커팅이 끝 아 커팅은 아니고 케이크 이제 의식 예 나태주 돌잔치 이렇게 문을 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준비했네요. 많이 준비했어요. 매니저님이 이제 잠도 안 자고 네 나태주의 돌잡이 시간입니다. 맞죠? 돌잡이 아 돌잡이 했을 때 기억도 안 나는데 참 돌잡이 이런 여기 뭐 많아요. 막 왜 돈도 있고 막 뭐
막 뭐죠? 청진기, 판사 요거 두들기는 막 이거 방망이 막 이런 게 있었는데 한 다섯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한번 예 제가 마음에 드는 걸로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눈 감고 뽑아야 돼요? 그냥 보고 색깔 오케이 보죠. 색깔 보고 또 우리 그래도 1년 동안 같이 함께 해온 초록색 아니죠? 라임 색깔이죠. 예, 정확하게 라임 색깔 또 요거 제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짠! 뽑았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어우, 준비 많이 했네. 자, 쪽지가 있네. 자, 쪽지 한번 열어볼게요. 뭐야? 태주날개가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소감, 영상 편지. 요렇게, 요렇게 돼 있습니다. 태주날개가,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며 소감, 영상 편지. 아, 그럼요. 해야죠. 저쪽 이동해볼까요? 또 여기 또 요쪽으로 예 침실 제가 또 내가 어우 이제 살겠네 이제 가까이서 보네 여러분들 안녕 야 뒤에 또 우리 예 꽃보다 이쁜 우리 태주 트롯 최강 섹시남 31번째 생일을 화끈하게 섹시하게 무조건 축하해. 앞으로 생일은 날개들과 한해 예쁘게 맞이하자. 많이 사랑해. 태주 보답에 대한 영상 편지를 해야겠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진짜 사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너무나 많이 지치고 힘들 텐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보다 진짜 저를 더 생각해주시는 우리 날개 누님들, 우리 동생들 위에서만 지금까지 달려왔고 진짜 지금 뭐 이 한순간 때문이 아니라 그전에 처음 만났을 때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정말 제 힘이 다 닿을 때까지 제 힘이 없어질 때까지 진짜 우리 태주 날개 누나 또 동생들과 함께 하기를 저 진짜 두 손 이렇게 약속 해드리겠습니다. 어디 안 도망가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보답해주신 만큼 반대로 제가 진짜 종횡무진 보답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해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야 너무 이쁘지 않아요? 꽃보다 이쁜 우리 태주래.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축하 때문에 꽃도 이렇게 자 꽃보다 진짜 이쁜 누가 이쁜지 꽃보다 누가 이쁜지 한번 여기서 한번 해볼게요. 꽃보다 누가 이쁜가요? 그쵸 꽃이 더 이쁘죠. 꽃이 더 이쁘죠. 우리 근데 누나들은 또 꽃보다 나를 더 이뻐해 줄 수 있어. 아, 참 여기 있으면서 진짜 많은 어휴 반대로 돼 있냐 이게 여기 있으면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진짜 옛날 딱 1년 전 때는 촬영 때문에 잠을 진짜 그때 더 안 잤던 것 같아 막 연습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나 자면은 바닥에서 매니저님 항상 자면서 또 여기 중간에 겨울날 단수돼가지고 막 찬물로 둘이 샤워하고 아침에 막 두세 시간 진짜 쪽잠 자고 그리고 경연하러 가고 막 촬영하러 가고 연습하러 가고 막 했던 기억이 진짜 이 침대 여기에 진짜 다 있습니다. 이 공간에 근데 이 진짜 소중한 공간에 또 정말 뜻깊게 2020년에도 우리 태주날개가 같이 함께하고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습니다. 나 근데 가슴골이 왜 이렇게 없어진 것 같지? 운동을 안 하니까. 아, 그때는 이 머리도 조금 이렇게 올렸었는데, 그죠? 눈도 막 스모키로 하고. 아, 너무나 행복하네요, 진짜. 31살에 나 왜, 무슨, 회춘날이에요? 너무, 진짜 행복한, 생일을 맞이하네. 아,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댓글 좀 읽어봐야겠다. 이게 가로로 되어 있어서. 멋있다 대주님 너무 고생 많았어요. 축하 돌잔치. 이뻐요 나주씨
사랑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래도 항상 나태주와 함께 오래오래 가려면 인생열차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인생열차 타고 지금 이 시기를 힘내라 대한민국을 외치면서, 예, 저희가 육성으로는 이렇게 못 부르지만 가슴으로 부르는 노래, 힘내라 대한민국 인생열차. 여러분 같이 함께 하실 거죠? 같이 함께 하실 거면 오른쪽에 하트 탁 눌러주세요. 아 좋아요. 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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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오케이. 오늘 진짜 너무 많은 분들이 오늘 축하를 해주셔가지고 진짜 나 이렇게 축하 많이 받아본 적 처음이에요. 매저님 진짜 처음이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막 아까 그 노래 나온 12월 20일 12월 20일 하는데 막 눈물 나올 것 같아. 오늘 또 영탁이 형도 축하해 주시고 또 민호 형도 축하해 주고 오늘 진짜 많은 분들이 찬원이 뭐 다 우리 트로 친구들 많이 축하해 줘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랑 소통을 하면서 제가 사실 저녁을 안 먹었어요. 저녁을 안 먹었거든요, 여러분. 저녁 먹으면서 우리 간단하게 담소 나눌 겸 또 이렇게 우리 도시락이 또 준비되어 있답니다. 도시락 한번 볼까요? 레즈님 요것만 그쪽에다가. 나 저녁 안 먹은 것도 어떻게 알고? 야 진짜 와 이게 진짜 국도 뜨끈뜨끈해. 어쩜 좋아. 잘 먹겠습니다. 아이고 매력적인 나태주 태어나줘서 고마워. 자 한번 열어볼까요? 이거 망고 아니야? 이거 망고? 디저트는 조금 닫아놔야겠다. 디저트는 조금 닫아놓고 이거 망고 아니야? 망고? 이거 망고 진짜 비싸겠다! 와 어우 입맛 다시 지금. 아 여러분 저 혼자 이렇게 먹어도 되는지 모르겠네. 아 너무 와 야 이거는 어머 와우. 또 유부초밥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지? 와 매저님 이거 나 혼자 못 먹어. 같이 먹읍시다. 일로 와요. 네? 여기 아 여기 같이 먹어. 일로 와요. 여기 같이 하게 방송. 에? 같이 그래도 고생했는데 여러분 메이저님이랑 같이 밥 먹어도 되죠? 답변 주세요. 와 야 이거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와 메이저님 빨리 와요. 같이 네. 먹게. 어머 이거 진짜로 지금 이 시간에 집에서 먹을 수 있는 퀄리티예요? 와 매진님 거기 앉아요. 방송 나오는 거 매진님 조금 부담스러우면 와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짠! 매제님 초콜릿 응, 빨리 같이 먹어요. 포크 이거 보면서 토크해야 되겠다. 보면서 맛있게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제가 사실 그냥 일반 김밥보다는 TMI 유부초밥을 진짜 좋아합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진짜 오늘만 용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매진 먹어봐요. 와 너무 맛있어. 우와 사실 요즘에 밥을 진짜 잘 못 먹어요. 그래서 매니저님도 여러분 박수치 준비 오른쪽 하트치 준비. 매니저님이 드디어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매니저님이 드디어 살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홈쇼핑하러 갔는데 대표님이 어? 한솔 시장님 왜 이렇게 살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옆에서 우리 따라 응? 좋은데? 매니저님이 진짜 그래도 착한 게 뭐냐면 내가 안 먹으면 같이 안 먹어요. 내가 먹으면 또 같이 먹어. 그러니까 둘이 양이 먹는 끼니 횟수가 똑같아요 거의. 그 뭐 집에서 쉬는 날이야 뭐 어차피 그때는 매니저님 빨리 먹어요 왜 안 먹어요? 그때는 뭐 집에서 조금씩 먹기는 하는데 진짜 스케줄 할 때는 오히려 자기가 안 먹고 날 더 챙겨줘. 매니저님 진짜 착한 사람이야. 그리고 여러분이 물론 오해하실 수도 있지만 매니저님하고는 인연이 그래도 우리가 3년 넘었잖아요, 그죠? 네. 그리고 나이 차이가 저보다 매니저님이 한 살 형이에요. 근데 내가 막 중간에 이렇게 막 반말할 수도 있고 막 존대 우리 서로 존칭을 쓰거든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죠? 항상 존칭을 쓰는데 3년 동안 같이 맨날 같이 있다 보니까 너무 친해진 거지. 그래서 거의 친구처럼. 그런데도 서로 존중해주고 매니저님도 서로 존중해주고.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일을 오래 그래도 즐겁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매니저님 너무 막 이렇게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저 도인입니다. 저는요 예의 범절을 어긋나면은 전 우리나라에서 진짜 뜹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예의 없는 사람들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그리고 도가 지나치는 것도 이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해요. 매니저님 빨리 먹어요. 왜 안 먹어요? 먹겠어. 빨리 먹어. 고기 먹어. 고기 먹어. 또 먹어. 같이 먹게. 그래서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유부초밥 진짜 두 개 있는 건데 하나 매니저님 줄게요. 매니저님도 유부초밥 좋아하니까. 감사합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응? 단호박 샐러드도 맛있고. 여러분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십니까? 궁금한 거. 오늘은 새누리니까 다 말씀드릴게요. 국? 이것도 하나 먹어요. 응? 국? 아, 국 먹어요? 응. 아, 나 먹으라고? 응. 어머, 나 어떡해. 나 미역국 오늘 안 먹었잖아요. 아. 진짜 눈물의 미역국. 집에서도 못 먹어, 미역국. 아 여기 잘하네. 여기 식당 잘하네. 아우 맛있네 아주 그냥. 어? 맛있네. 뭐 준 거야?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 주세요. 제가 지금 이거 보고 있거든요. 오. 490명도, 500명도 봤어. 많이 드세요. 공연할 때 맨발 안 주우세요? 불명 때 많이 실렸을 것 같은데. 저는 신발, 그러니까 굽 있는 거를 잘 못 신어요. 돌고 해야 되니까 굽 있는 거 신고 돌면은 발목이 그냥 바로 꺾여가지고 바로 3개월 방송 정지. 그래서 구두를 못 신어요. 잘. 굽 있는 구두. 구두는 낮은 건 좋아해요. 로퍼 이런 것들. 요즘 하루에 몇 개 드세요? 아 요거 좋아요. 요즘 하루에 우리 몇 개 먹죠? 솔직히 두 끼 한 끼 먹죠. 한 끼 두 끼? 한 끼 두 끼 먹어가지고 그럼 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같이 빠져. 매니저님 빠지고 나도 빠지고 둘이 같이 빠져. 옛날엔 진짜 요즘 차지 씨 인기는 인기의 기분은 어떠신가요? 아 인기의 기분이요? 아 너무 좋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뭐 작년에 미스트롯부터 연예인 활동을 공연 활동을 한 게 아니고 사실 19살 때부터 해가지고 그때는 참 정말 개인 팬도 없고 물론
팬을 바라고자 이 일을 시작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좋아서 시작했는데 그게 한 11년 이제 딱 됐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엔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죠 사실. 그래서 진짜 그 어느 누구보다 그 어느 때보다 진짜 더 열심히 하려고 더 열심히 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오래오래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 하셨어요? 오늘 홈쇼핑 했습니다. 닥터액티브 파스텔에서 단백질 주스가 나왔거든요. 닥터액티브 오늘 홈쇼핑 정말 여러분 와 깜짝 놀란 게 홈쇼핑은 대본이 없어요. 맞죠? 대본이 없이 제 옆에 계셨던 분이 쇼호스트 23년 하루도 안 빠지고 홈쇼핑을 했던 분이신데 와 선배님 진짜 최고야 최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물론 광고 모델로 나갔지만 가서 배우고 왔어. 맞죠? 내가 끝나고 이 얘기 똑같이잖아. 와 진짜 너무 잘하신다.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배울 게 너무 많았어. 다이어트는 하시나요? 안 합니다. 다이어트 안 합니다. 내 살 갖고 가요. 우리 팬들 살 내가 못 받겠습니까? 살 받아다가 내가 운동해서 내가 빼버리면 되지. 응? 진짜 그래주고 싶다. 현장에서 축하 받으셨어요? 현장에서 축하 받았어요. 생일 축하한다고. 응. 태준님 돌면서 노래하는데 숨 안 차시나요? 다 못 읽어드려요. 왜냐면 확 올라가고 막 하니까. 숨 차요. 네. 숨 차는데 그래도 운동 오래 해가지고 남들보다는 조금 덜 차는 거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서는 좀 안 힘든 척을 하는 거예요 사실. 나태주 심장이 막 두 개다. 하이브리드 심장이다. 얘 심장 무슨 발전기로 모터 달아가지고 돌리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저도 똑같은 사람입니다. 저도 젓가락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 또 할아버지한테 두들겨 맞으면서 또 젓가락질 배워가지고 젓가락질 하면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야, 너무 맛있어. 전참시 불의 명곡. 아 맞다. 이번 주 내내 시험이래요? 아이고 시험. 시험 볼 때는 체력이 진짜 중요합니다. 체력. 벼락치기 다 필요 없습니다. 체력이 중요합니다. 얼마만큼 체력이 있는 사람이 그 순간에 총명한 두뇌, 탁월한 선택, 그거를 끌어내는 겁니다. 체력관리 잘하십시오. 진짜. 지금 아쉽다고 생각하면 바로 동네 한 바퀴 뛰고 오십시오. 체력이 좋아집니다. 메린 빨리 먹어. 오빠 덕분에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해요. 감사합니다. 저는 안 행복하겠습니까, 진짜. 저 이런 생일 받아본 건 처음이에요. 야, 그거 알아요, 왜지? 여러분 그거 알아요? 어렸을 때 생일날 이 친구가 저번 주 생일이고 내가 다음 주 생일이면 친구들 생일 파티 어디서 하는 것도 이거에 따라서 되게 얘는 어디서 했다, 얘는 어디서 했다 막 이러잖아. 그런 거 몰라요? 집에서 김밥, 뭐 떡볶이 이렇게 해주는 집이 있고 보통 롯데리아, 맥도날드. 아 맥도날드 없었다. 롯데리아. 그리고 조금 센스 있는 집은 피자집. 죄송합니다. 피자집 가서 생일 파티를 해요. 맞아. 롯데리아. 그리고 또 뭐 있었어요? 그리고 진짜 잘 사는 집은 뭐 진짜 잘 사는 집. 진짜 잘 사는 집은 물론 패밀리 레스토랑에서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잘 사는 집은 어디서 하냐면 여러분 옛날 그거 기억납니까? 보물섬 알아요? 실내 놀이터예요. 막 풀장도 있고 막 있어. 거기다가 뷔페를 깔아놓고 거기서 한 2시간 동안 놀면서 먹고 놀면서 먹고. 그러니까 나태주라는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초대로 갔을 때 가장 좋아하는 곳이에요. 놀면서 먹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또 놀면서 먹을 수 있는 곳. 아 거기는 최고였어. 진짜. 지강 씨 들어오셨어요. 지강이 형? 채팅창 좀 받아요. 채팅창 지강이 형! 지강이 형! 지강이 형! 지강이 형 또 가족들이랑 외식하라고 또 역시 B15인 달라. B15인
땡큐. 아 잠시만요. 좀 더 내릴게요. 비시보이 땡큐 땡큐. 아 안 내려가네. 여기서 한두 개 더 내려가야지. 지강이 형이랑 거의 비슷하고. 땡큐 지강이 형 너무 감사합니다. 쉴 때는 뭐 하세요? 쉴 때? 원래 보통 밖에서 사람들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이상한 거가 아니라 19살 때부터 배우를 먼저 시작을 해가지고 관찰하는 게 되게 중요했었어요. 그래서 쉬는 날 카페 가가지고 사람 많은데 유도인구 많은 곳에 가가지고 사람은 다 구경해요. 걸어다니는 사람, 커피 마시는 사람, 그리고 저와 거리가 먼 카페에서 앉아서 노트북 열고 공부하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 관찰하는 거 되게 좋아하고, 그리고 혼자서 영화 보는 거는 뭐 일상적으로 많이 보고, 혼자 야간 영화 보는 거, 그리고 운전하는 거 좋아해서 드라이브 같은 것도 자주 가요. 혼자서. 그리고 먹는 거 혼밥은 진짜 잘하고 남 눈치 안 보고. 맞아, 혼밥 진짜 잘한다. 근데 나는 나한테 혼밥 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사람들이 다 놀래더라고요. 매니님도 그래요? 혼밥 절대 못할 것 같은데. 그래요? 나는 진짜 잘하는데 혼밥. 맞아요. 난 지강형 맞다. 나태주 입 좀 나태주 입 좀 막아주자. 소통 좀 해달래. 에? 소통 좀 하래. 지강형, 넌 소통 안 하니? 형님 저 소통 하고 있었어요. 형 들어온지 잘 몰라요. 그리고 저는 밥을 먹을 때 과일을 이렇게 집어넣어서 먹는 걸 좋아해요. 밥이랑 과일.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과자를 좋아하니까 과자가 많잖아요. 밥이랑 과자 먹으면 어떤 맛일까? 그래서 과자랑 밥이랑 되게 많이 먹었었어요. 옛날에 뭐에다 먹었냐면 국 말아서, 찌개 국 말아서 밥 먹을 때 사또밥, 인디언 밥 있잖아요. 같이 맛있어. 조금 첨가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되게 고소하면서 달달하고 담백해요. 맛있어요. 앞머리 너무 귀여워요. 오늘 씻었어요. 말이 너무 웃긴데? 아까 스케줄하고 녹음할 게 있어가지고 녹음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씻고 왔답니다. 맛있게 먹어요. 상큼달큼. 소통되는 거 맞죠? 아 그리고 지금 트로페스타 우리 운도 선생님이라고 또 지광이 형, 수찬이, 인선이랑 같이 함께하는 트로페스타 공연이 일단은 지금 다 밀렸죠. 1월, 2월로 다 밀렸죠. 거의 제가 봤을 때 근데 2월에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주요 도시 뭐 부산, 뭐 광주, 안 한 곳이 되게 많고 고향, 수원, 또 대전 안 한 곳이 되게 많은데 아 진짜 가수들한테 참 무대는 정말 여러분하고 소통하려고 사실 그런 무대를 만드는 건데 참 그러지 못해가지고 제가 다시 한 번 더 트로페스타를 네 내셔서 죄송합니다. 네. 코로나 또 백신 내년 초에 또 접종 시작한다고 하니까 또 저희가 또 잘 기다려 봐야겠죠. 일상콘 합니다. 일상콘 해요. 일상콘 하고 K다이거즈 제로도 자주 만나요. 요즘 최근에 같이 앨범 준비하는 것 때문에 만나고 그 다음에 그 이상은 못 만났어요. 우리 동생들도 바빠가지고 또 플리도 신곡 나오고 다른 친구들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많아가지고 되게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임찬 하늘땅 별땅 좋아요. 추찬이랑 또 티키타카도 잘 맞고 지강이 형이랑은 또 고음하고 또 저음 예, 중간은 없지만 고음 저음 컨셉도 좋고 인선이랑도 미친 컨셉으로 네, 미친 하이텐션 네, 아주 잘 맞고
다른 트론 트롯보이드라고도 되게 친하게 잘 지내고 연락도 자주 해요. 맞아. 전주도 가고 싶고. 아, 태권도는 형님한테 무슨 의미인가요? 아, 요거 궁금해할 수도 있겠다. 매제님. 물론 태권도가 지금의 나태주를 만들어준 건 사실이고, 그리고 태권도는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제 몸 안에 뼈대랑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온통 뼈대가 다 태권도로 다 이렇게 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태권도는 나태주의 뼈대다. 그만큼 되게 뭐 버릴 수도 없고, 사실 잊을 수도 없고, 그리고 함께 가지 않을 수도 없고. 네, 왜냐면 지금 나름 또 더 훨씬 더 멋진 남자가 돼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삐딱선 타지 않은 그런 사람. 아하! 제 인생열차에도 이런 노래 한마디가 있죠. 중간에 내리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모험 내리는 열차. 아하! 그런 것 같아요. 중간에 다 어떤 한 상황에 어떤 항상 중간에 중심을 잡아주는 건 태권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쁜 길로도 또 다른 길로도 안 빠지고 내가 좋아하는, 내가 하고 싶은 그런 바른 길로 올 수 있게 만들었던, 그게 저의 뼈대와 같은 존재죠. 네. 궁금증이 풀리셨나요? 태권도 할 때가 제일 멋있대요. 여러분, 그러면 저도 의상을 다 태권도 도복만 입고 다닐까요? 행사, 방송, 뭐 모든 상황에 다 태권도 도복만 입고 다닐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해 주시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좀 활동하면서 많은 다양한 모습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려고, 그게 가장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메이저님도 의상 때문에 뭐 헤어 메이크업, 뭐 스케줄, 뭐 이런 것 때문에 다 바쁘겠지만, 그래도 의상에 신경을 많이 써줘요. 항상 다른 느낌으로 매번. 왜냐면 이 사람은 다른 못 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이 든대요, 저를 보면. 그래서 그걸 의상으로 계속 체인지를 해서 이런 모습도 보여주고, 또 때로는 이런 모습 보여주고. 그래서 참 의상이 사람을 참 때론 멋있게 보이고 때론 예쁘게 보이고, 그죠? 그리고 또 우리 날개분들이 또 저 신곡 나올 때 또 그 옷 해줬잖아요, 매진님. 네. 그 옷도 진짜 너무나 진짜 감사하게 입고 싶어요. 그거는 나 나중에 한 8순, 그 다음 9순, 그 다음에 진짜 100순까지 진짜 입으려고. 어차피 그만큼 그때도 아무리 많이 먹는다고 해서 키가 자라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잖아요. 사이즈는 똑같겠지. 응. 그렇게 진짜 팬다라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무리 나 혼자 잘해봤자, 아무리 나 혼자 좋아봤자, 물론 그것도 자기 만족, 자기가 원하는 거니까 좋을 수도 있어. 근데 나와 같이 소통해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또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에 조금이나마 뭔가 사랑의 눈길과 손짓으로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분들이 없다면, 그런 것들이 없다면 절대적으로 행복하게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걸 해도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 근데 나한테는 그게 태주 누나. 태주 누나, 태주 날개 누나. 태주 누나, 우리 누나. 아, 물론 우리 누나도 좋아하죠. 근데 태주 날개님들. 진짜 그런 것 같아. 물론 그 안에 많은 분들 있죠. 그리고 그 바깥으로 우리 뭐 헤어 메이크업 쌤들도 있고, 지우쌤, 미니쌤, 또 메이저님, 또 우리 이사님들, 또 많은 우리 또 멤버들. 그래서 너무 좋아요.
아, 맛있다. 매일 더 먹어요. 왜 이렇게 안 먹지? 많이 먹었어요. 이거는 내 게 아니에요, 매니저님. 같이 거야. 그래서 같이 먹어도 되는 거. 그거 같이 거잖아, 그죠? 김밥 맛있겠다. 태주 날개님도 많지만, 오, 이거는 진짜, 와, 태주 날개님도 많지만, 태주 할미님도 많다는 거를 기억해 주세요. 와. 할미님이 어딨어요? 다 누님들이죠. 진짜 우리 친할머니, 우리 내 할머니 빼고는 나머지 이제 분들은 다 누님들이죠. 그 정도로 가깝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함께 하고 있다라는 걸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리를 따로 받으시는 게 있나요? 응? 관리? 관리가 뭐지? 무슨 관리요? 통장 관리요? 아니면은 관리? 관리는 나 진짜 피부과 안 간 지도 진짜 오래됐어요, 그죠? 피부과 안 간 지도 진짜 오래됐고,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니까 피부과 안 간 지 오래됐고, 그리고 최근에 부산 갔을 때 몸이 너무 찌뿌둥해가지고 그 스포츠 마사지 전문 그 하시는 분한테 이거 받은 적 있어요. 그게 근데 한 달 반 정도 됐나? 예, 한 달 반 정도, 한 달 반 두 달 정도? 예. 그 이후로는 관리 같은 건 따로 안 바르고 집에서 항상 자기 전에 밑에 발바닥 패치 있잖아요. 아, 여러분들 또 내 발바닥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수도 있겠다. 생각보다 발바닥, 아, 밥상머리 앞에서 발 올리는 건 안 되지만, 예. 발에 붙이는 발바닥 패치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많이 붙여요. 저는 또 발을 많이 쓰다 보니까, 아, 또 이 얘기하면 또, 또 발바닥 패치 막 보내. 안 그러셔도 됩니다. 발바닥 패치 같은 거 잘하고, 그리고 샤워할 때, 여러분들 요거는 살짝 꿀팁인데요. 샤워할 때 샤워기를 트시잖아요. 그리고 항상, 그러니까 하체가 피곤하면은 상체도 같이 피곤해요. 예. 보통 땅 지면에 하체가 먼저 닿기 때문에 하체가 되게 많이 피곤해져요. 종아리, 뭐 여기 아킬레스건 부분, 그리고 허벅지 뒤 대퇴. 근데 정말 이건 꿀팁인데, 뜨뜻한 물을 틀어 놓으시고 비누칠 다 하시고 난 다음에 다 이게 하셨잖아요, 이게 비누칠. 그 다음에 샤워기를 따뜻한 물, 뜨거운, 살짝 뜨거운 물로 트시고 등 쪽으로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등으로 이렇게 뿌리면은 제가 앞으로 쑥 숙여요. 두 다리를 딱 핀 상태에서 허리를, 이게 상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해서 샤워기는 여기서 뿌리고 있고 내가 등이에요? 이게 다리예요?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허리를 숙여서 요거 50번에서 100번만 왔다 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요것만 하면은 뒤에 허벅지가 쭉쭉 늘어나거든요? 그러면 다리도 길어 보이고, 그리고 다음날 부종 같은 것도 되게 많이 좋아지고, 다리 부종, 예, 혈액순환을 일단 잘 시키는 거. 저는 항상 그걸 합니다, 샤워할 때. 그래서 남들 샤워하는 시간보다 5분 정도, 5분에서 한 5분 47초 정도가 더 조금 더 늘어나요. 네, 그렇습니다. 태주 내 거야. 어? 뭐야? 이렇게 하니까 댓글이 그냥 다 보이네. 어떻게 했어 이거? 뭐야? 아, 내가 한 거구나. 자세 보여주심. 오케이, 자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등에서 샤워기를 뿌리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이 정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면 물 온도는? 그래. 자, 여기서 하체를 다 핀 다음에 매진 내려주세요. 여기서 앞쪽으로 중심을 살짝 주면서 팔짱을 껴주세요. 그리고 고개에 힘을 빼고, 하나, 둘, 셋. 힘을 다 빼야 돼요, 내려갈 때. 다섯. 그러면은 여기 뒤에 엉덩이서부터 아킬레스건 뒤에 밑에까지가 쫙 당깁니다. 요거 50번에서 100번만 해보면은 스트레칭 좋아지죠. 다리 길어지죠. 다리가 짧아지는 이유는 유연성이 부족한 것도 있지만 뒤에 이 대퇴 부분이 딱 잡고 있으면 아무리 내가 다른 곳을 푼다고 해도 이게 되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큰 근육들, 요 뒤에 부분들, 요 부분들을 여기 풀어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맹고스. 맹고.
이거 애플 맹고인가? 어, 맛있다. 도진이 형, 뭘 뭐 하는 거예요? 태준아기랑 지금 소통하고 있잖아. 나 내일 또 지방 가야 돼가지고 시간이 없어서. 오늘 형 못 보러 간 거 미안해. 형이 보자 그랬었는데 생일 축하도 해주고 너무 고맙고. 우리 지광이 형 나갔나 봐. 사람들이 점점 줄어지고 있어. 역시 역시 와 역시 BC보이 땡큐보이는 달라. 역시 털털한 성격 내 스타일이에요. 나랑이의 영상 받아 요청. 뭐야? 안 돼요. 형 너무 잘생겨가지고 팬 뺏으려고 그러죠 또? 자기한테 반하게 하려고. 아유 정말 나보다 한 살 많은 형이 왜 그러십니까? 에? 동생 어? 동생 어 식사해야지. 동생 에? 팬들이랑 같이 소통한다는데 응? 왜 그러세요? 응? 매니저님 왜 식사 안 하냐고 여기서 난리예요. 아 맞다! 여러분! 이모티콘 나왔어요. 이모티콘 나왔잖아. 이모티콘의 한 장면을 여기서 보여드리는 거야. 어때요? 좋아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이모티콘 중에서 내가 그래도 최애라고 생각하는 거. 넘버 3의 탑 오브 탑 3의 그 중에 하나. 기분 좋을 때 하는 거. 밥 먹고. 아! 오늘 생일인데 너무 기분 좋아. 아! 너무 맛있어. 야! 핫도그 많이 나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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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까지 나태주였습니다. 이거 내가 좋아하지. 요거 좋아해요. 나태주 이모티콘 잘 나왔어요. 근데 하나 흠이 잡힌 게 뭐냐면 태권도 하는 애들이 멋진 폭발 3단 발 치기 1, 2, 3 있잖아요. 맞다고. 아니 발이 낮은 거는 괜찮아. 근데 1, 2, 3 쳤는데 발이 이렇게 밀려가지고 이렇게 떨어졌다는 거야. 모른다, 그거는. 기술자만 안다. 알아요. 그거는 도인들만 알아. 근데 애들이 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그래서, 아니야. 거기서 이펙트가 팡팡팡 하는 것 때문에 이게 떨어져 보이는 거라고. 나름 변명인데, 사실 조금 떨어지긴 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 또 우리 태준아기님들과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종료 시간까지 얼마 남지가 않았는데 여러분 오른쪽에 하트 많이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홈쇼핑 갔다 왔으니까 왜 이러냐. 여러분들 지금 나태준와 함께 마지막 10분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나태주 숙소에서 이루어지는 우리 태준아기 콜라보 나태주 생일 파티 돌잔치. 네. 지금 보니까 뭐 앞에는 많은 분들의 찬사를 받고 또 오늘 또 12시까지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또 생일까지 와 2시간 반 남았네. 3시간 반 남았네. 3시간 반 후면은 저의 생일이 아닌 12월 22일 대한민국에 사시는 어떤 분의 생일입니다. 그분의 생일도 축하드리면서 오늘 나태주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트로페스타 다들 사이좋게 지내요? 사이좋게 지냅니다. 자 이제 뭐 제가 마냥 먹으면서 여러분들하고 그럴 수가 없습니다. 어 얘 왜 이래. 어, 정전기 볼래요? 나한테 붙어있어.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붙어있어. 아 선물 중에 하나는 또 많은 선물 진짜 보세요 여러분. 선물도 진짜 많이 주셨어요. 액자부터 시작해서 액자 그 다음에 뭐 우리 요거 또 제가 좋아한다고 또 이렇게 쌍화차 올겨울 쌍화차 다 샀습니다. 요걸로 그냥 하루에 하나씩 한 두 개씩 먹으면 딱 좋지. 요거 매니저님이랑 잘 나눠 먹도록 하겠습니다. 쌍화차 있고 요거는 이거 뭐지? 옷 같은 거 같고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캐리어래요. 이거는 캐리어래요. 그래서 오늘 사실 여러분들한테 캐리어 속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생일날 또 너무 그렇게 하면 너무 처참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다음 또 유튜브 개설하면 유튜브에 또 하나의 컨텐츠로 저희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겠고 또 많은 선물들을 이렇게 주셨어요. 여기는 또 이불 같은 거 또 이불 요거 이게 이런 걸 그 원앙금침이라 그러나요?
그게 뭐예요? 비단인가 이런 게? 옛날 그 조선시대 때 그 양에서 가지고 온 그 되게 고급진 그 원황금진 비단 있잖아요. 비단 요렇게 요거 선물도 해주시고 또 요건 뭐지? 아 진짜? 얘도 마스크까지 마스크 요거 잘 쓰고 다니겠습니다. 진짜 요 마스크 잘 쓰고 다닐게요. 그리고 여기 편지 같은 것도 있고 편지도 있고 또 오호! 와! 이거 뭐야? 이거 한번 까봐야 돼. 이거 뭐야? 당신의 지난 1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거 까보겠습니다. 설마 이거 그건가? 그레인나 생일 축하합니다. 해피데이 날개 달린 태권투님 공식 팬카페에서 우리 다 해주셨나봐. 이거 그거다. 설마 러브레터? 사진 같은 건가 보다. 사진이다. 사진. 생일 축하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야 뭐 떨어졌는데? 품질 보증서. 우리 팬분들은 참 이런 것도 잘 보내주죠. 품질 보증서. 뭐야? 우와 우와! 어머 어떡해? 와. 이걸 또 언제 다 이렇게 만드셨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와. 나 옛날에 했던 것들 다 캡처하셔가지고 다 해주셨네. 아 진짜 감동이다. 아 네이버 댓글들 해가지고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거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건 진짜 아 이거 그거 알아요? 집에서 돈은 가져가도 도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은 가져가도 아 이거 가져가면은 아 진짜 열받을 것 같아. 아 진짜 그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거야. 아 진짜 너무 아 진짜 감동이다 이거. 한솔 시장님도 있어. 아 이거는 진짜 시간 두고 진짜 두고두고 읽어야겠다. 와 나 태주 태준아에게 발자취 우리 같이 함께 한 그것들 요것만 읽어드리고 아 다른 건 내가 그냥 봐야겠다. 아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태주 날개 나태주 발자취 2020년 1월 2일 날 미스터트롯 나태주 출연 맞아요. 그리고 1월 21일 딱 11개월 전 안고독한 나태주 카카오톡 오픈방 개설 2월 14일 날개 달린 태권트롯맨 나태주 공식 팬카페 개설 2월 10일 미스터트롯 준결승 진출 2월 26일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진짜 나태주 입장 역사적인 날이래요. 라임아트 그리고 3월 14일날 팬클럽이 탄생했죠. 팬덤명은 태주날개 4월 6일
최고의 스타 나태주 팬카페 가입한 날입니다. 4월 6일. 그리고 날개 달린 태권트로맨 스타 가입 카페 공식 인정이 4월 28일 날 됐고요. CF 스타상 맞습니다. CF 스타상 신인상 수상. 이때 영탁이 형 또 영웅이 민호 형이랑 같이 함께 했던 자리. 7월 15일 맞습니다. 첫 팬미팅 했었죠. 저기 양재 서초 그 강남에서. 그때가 7월 18일 그레인나 미니미니 팬미팅. 그때도 참 많은 분들이 못 오시고 또 100분 한정해서 했는데 불도 불구하고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응원해주시고 가가지고 정말 좋은 기억이었었죠. 그리고 2020년 태권도의 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수상. 요거는 9월 4일날. 9월 4일이 태권도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아 이것도 어떻게 잊지 않고. 그리고 역사적인 이제 여러분들하고의 정말 진짜 발자취에 정말 화석이 되어서 정말 없어지지 않을 9월 15일 1집 미니앨범 인생열차 발매. 이건 또 우리 태준알게에 또 우리 누님들 동생들이 같이 함께 해주셔가지고 멋진 사진도 찍고 또 노래도 좋은 노래 발매한 날이죠. 그리고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 스타상 수상. 아 사실 상까지 솔직히 안 바랬어요. 상까지는 그냥 생각조차도 못했어요. 뭐 연말에 시상식이 많다고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 그냥 나는 당연히 뭐 무슨 내가? 난 사실 CF스타상 받는 것도 나 정말 나는 진짜 우리 얼마나 좋아했어요 진짜. 근데 대한민국 문화연예대상 성인가요 스타상 수상됐죠. 이때 수찬이하고 또 일민이 같이 해가지고 진짜 너무나 뜻깊은 시간이었고. 그리고 나서 오늘 2020년 12월 21일 해피 태주데이 이렇게 발자취가 돼 있습니다.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이거. 아 진짜 너무 감동이다. 진짜 2021년에는 진짜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하고 여러분 진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짜 더 열심히 할 거고. 그리고 정말 물론 모든 분들이 다 건강이 최고다. 대신 저한테는 또 목표가 있습니다. 또 제가 한 살이라도 더 젊을 때 많은 도전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한테 새로운 모습을 발견시켜드리고 또 그거를 좋아하게끔 만들고 그러면서 저와의 소통이 길어진다라고 이게 저의 사실 목표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정말 건강하게 누님들 동생님들 말 정말 잘 듣고 활동하고 있으니까 31살이 지난 21년 때는 정말 더 멋진 여러분의 활력남 태권트롯맨 트로트 가수 나태주가 되기를 진짜 저도 저한테 이렇게 약속하겠습니다. 오늘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나태주 돌잔치 같이 함께 해주신 분들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형님들 인사 못 드린 형님들 또 지인분들 축하 많이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우리 가족들한테도 너무나 다들 감사드리고 모쪼록 이렇게 되게 힘들 때 정말 힘내라 대한민국 들으면서 인생열차 들으면서 가슴이 부르는 노래 들으면서 여러분 조금이나마 위안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앞으로 촬영할 것들도 많고 또 여러분과의 또 만남도 더 많아질 거라고 저는 진짜 무조건 말씀드립니다. 태평양을 건너 대서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서라도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오래오래 노래하고 움직이는 트로트 가수 되겠습니다. 오늘 비롯해서 이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태주 누나, 태주 날개 누님들 또 동생분들 너무나 사랑하고 건강이 최고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이 지치고 힘들지만은 나태주 바라보시면서 저는 또 누님들 동생들 바라보면서 이 시기를 한번 같이 이겨내보아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기서 인사 라이브 종료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 또 앞으로 우리 매니저님 진짜 고생 많은데 매니저님한테도 응원 많이 해주시고 또 헤어 메이크업쌤, 우리 지우쌤, 미니쌤 또 우리 K타이거즈 일동 또 단원들 또 우리 스태프분들 또 감독님분들 또 많이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태권트롯맨 나태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태어날 때도 그런 사람